내가 해주고 살면 일상 끝날 때 후련해진다. 전생의 도움을 현생에 다 갚고, 현생에 살면서 어렸을 때 도움을 나이 들어서 다 갚았다. 죽는 순간 후련하고 원이 없이 우러온 영혼은 세상에 기쁘게 도착한다. 전생에서 나에게 잘해줬다. 현생에서 나를 찾아와 잘해주길 바란다. 이 경우 특히 부부 사이에서 아내들이 가장 든든하고 나를 잘해줄 안전안전된 남편을 찾아서 남편으로 산다. 남편과 함께 산다. 이때 아내의 내면은 당연히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줄 것으로 여긴다. 아내는 전생에 해준 것을 빚을 받으러 현생에 남편을 찾아왔다. 이 세상에 나의 행동은 모든 누군가 해줘야 한다. 그것은 원래 해주기로 되어 있다. 만약에 그 원래 해주기로 되어 있는 걸 하지 못하면 죽는 순간 후회하게 된다. 내가 해주고 살면 일상 끝날 때 후련해진다. 이상은 누구도 나를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해줘야 돼요. 내가 해주면 그렇잖아요. 내가 일상 있는 이유가 뭘까요? 태어나서 하는 이유가 누군가를 해주기 위함이지. 누군가를 해주면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주고 살면 이 세상 끝날 때 후련해진다. 전생의 도움을 현생에 다 갚고, 현생에 살면서 어렸을 때 도움을 나이 들어서 다 갚았다. 죽는 순간 후련하고 원이 없이 우러온 영혼 세계로 기쁘게 도착한다. 불교에서는 인연설이라고 그럽니다. 불교 해석은 모든 결과는 원인과 결과로 나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히 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나거든요. 아내를 만난다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남자가 깡패일 수도 있고요. 남자가 나쁜 놈일 수도 있고요. 남자는 힘이 세잖아요. 겁탈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자는 한 남자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자는 애를 낳고 이 세상에서 또 여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남자를 선택하겠어요? 전혀 자신하고 관계없던 사람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자기가 전생에 그 남자에게 뭘 잘해줬어요. 그래서 현생에 와서는 그래도 내가 전생에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을 택해 살면 그래도 나에게 덜 힘들게 하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우주 입장과 어려운 영혼의 입장과 그리고 창조주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의 무엇을 해주어 하는 것이지 누군가 해줌으로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누군가를 해주고 산다는 것이 더 능동적이고 더 확실한 거죠. 왜? 누군가 나를 해준다는 것은 불확실하거든요. 그럼 내가 누군가 해줄 사 한다는 건 내가 결정해서 해주니까 매우 확실하고 컨스턴트 항상 할수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해준다는 건 우연일치고 그리고 뭐죠? 변수죠. 해줄지 않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변수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상수, 당연히 할수 있는 그걸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인으로 살아서 내 손님들에게 모든 걸 해주고 또 전생에서 내 만났던 나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에게 빚을 갚고 잘해주고 또 어렸을 때, 내 어렸을 때 비록 그렇게 부잣집이 태어나지 않았고 아주 빈곤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결과 살면서 나의 삶에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을 빚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니까 혹시 내가 돈을 꽂았는데 돈을 안 갚으면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 사악한 영혼을 기억하고 있다. 늘상 돈 받으라고 그래요. 우러온 영혼의 세계에서 그렇게 잘해줬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전생에 그렇게 잘해줬어요. 그 전생에 잘해줬는데 그 영혼의 영역이잖아요. 그 우러온 영혼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네가 잘해준 사람이 찾아야 돼. 꼭 만나서 빚을 받아야 돼.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살은 이유는 단 한시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그 이유는 그 순간순간순간이 모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순간이 내가 꼭 해줘야 될 사람에게 해주는 걸로 시간을 쓰는 것이 내가 이 세상 끝날 때 어떻게 하죠? 이 세상 끝 해주고 다 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다 해줬어요. 그럼 이 세상 끝날 때 후련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게 우연처럼 일어나지만 여러분 모두가 필연적인 겁니다. 불교적 해설을 따르면 절대 그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않고 무작정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런 부모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전생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태어난 것이고요. 내가 현생에 지금 이렇게 나이 60살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를 계속 갚으며 살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현생에서 전생 빚과 현생 빚을 갚지 못하고 살게 되면요. 뭐죠? 빚을 갚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원한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항상 도움을 받을 때 항상 그 사람은 도운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까 내가 성인에 대해서 그 어려운 어린애들을 돕고 사는 것, 그리고 전생에서 내 도와준 사람을 돕고 사는 것, 전생에서 돕고 도와준 사람 내가 내 아내가 전생에 나에게 빚을 받으러 온 거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센 남편 역할이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돕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불확실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알잖아요. 우리 인구도 줄어가는 이 불확실성이 있고 부채도 많은 정부와 가계 부채가 많은 불확실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죠? 가정과 가정의 관계적인 그 보다는 돈이 중요하지 않은 자본주의적 개념, 돈이 최고인 세상에 살고 있어서 가족, 가정에서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 이런 부모가 약해진 이것도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누가 뭐래도 난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해주게 되면 적어도 나의 파트너는, 적어도 나에게 인연을 맺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해줌을 받음으로써 비록 이 세상이 너무 험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꼭 내가 해줘야 될 전생과 현생의 빚을 갚은 것입니다. 그 빚을 갚으면 그 신을 완전히 빚을 갚고 이 세상에 끝이 오면 그 끝나는 순간에 후련합니다. 그 결과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주고 살면 이 세상 끝날 때 후련해진다. 전생의 도움을 현생에 다 갚고 현생에 살면서 어렸을 때 도움을 따위들어 다 갚았다. 죽는 순간 후련하고 원이 없이 우러온 영혼 세상에 기쁘게 도착한다.